한번 시작해 볼게요.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문장을 얘기할 때는 그두 문장 이상을 얘기할 때는 똑같은 부분은 안 써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수업을 한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왔죠. 나는이 나왔잖아요. 나는. 나는을 굳이 나는 학교에 간다. 그리고 나는 수업을 한다.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문장 앞에서 나는을 문장 앞에서 나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왜냐면 나는이라고 이미 앞에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영어나 한글이나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부분을 다 없애고 엔드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Circle the parts of the sentences that can be combined with the word and. 문장에서 부분들을 동그라미 치세요. and로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을. 문장을 합치세요. Combine the sentences. Write a new sentence on the line. 새롭게 합쳐진 문장을 이 라인에 쓰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봅시다. Most farmers get up before dawn. 대부분의 농부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다. 이 말이고. Most farmers work until sunset. 대부분의 농부들은 해가 질 때까지 일한다. 우리 and로 합쳐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나오는 부분. Most farmers가 있죠. Most farmers. 그럼 이 부분을 뒤쪽에서는 앞에서 한번 말해주고 뒤쪽에서는 생략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Most farmers get up before dawn and work until sunset. 알겠어요? 네, 다음 2번. Farm children do chores before school. Farm children. 그러니까 농장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 농부들의 뭐 자녀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농장의 아이들은 일을 한다. 학교 가기 before school 전에. 또 농장의 아이들은 또 일을 한다. 언제? 학교 간 후에. 이렇게죠. 그러면은 지금 문장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Farm children do chores. Farm children do chores. 이 부분이 똑같죠?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합쳐줄 수가 있는데 한번 합쳐볼게요. Farm children. 스쿨도 겹치네요. 그쵸? Farm children do chores before and after schoo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